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서울 북악 터널에서만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눈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남 지역구 4곳 등 현역 의원 5명이 무더기 탈락했는데 빈자리 상당수는 친명계 인사가 채웠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서 7,800여 명이 진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법 행동 시 검찰 고발과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대표에 대해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한국보다 처벌이 강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밤새 큰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까지 눈이 내리면서 강원과 영동, 수도권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자, 많은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에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약한 눈발이 날리면서 이 광화문 거리 일대는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차량은 이 도로에 쌓인 눈을 피해 조심 운전을 하고 있고 이 시민들도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하면서 출근길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 북부 등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는 오전에 눈이 그치지만 오늘 밤 늦게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5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지역은 그야말로 눈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강원 산지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였는데 이 고성 향로봉에는 67cm 이상의 적설이 기록됐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도로에 쌓이고 얼어붙으며 출근길 곳곳에서 정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대책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과 시내버스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지하철 9호선 등은 비상 대기 열차를 운영합니다. 또 제설 장비를 천여대 투입해 출근길 교통 대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밤 사이에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북악 터널에서만 교통사고 3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눈이 쌓여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터널 앞 도로. 경찰이 일대 도로를 통제하며 서행을 유도합니다.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북악 터널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쓰러진 택시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미끄러지며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와 40대 택시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차가 택시가 조금 이제 반 정도 전도된 거 보고 신고한 거고요. 터널 일대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미끄럼 교통사고가 2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터널 안쪽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지만 입구부터는 눈이 많이 쌓여 사고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널은 얼음 눈이 없잖아요. 흙이 말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때리고 네. 거기에서 전소됐어요. 강원도에서는 무거운 눈에 통신선까지 끊겼습니다. 진입로 차량 통행도 불가능해 사실상 고립 상태입니다. 많이 불편하고요. 시내 볼일도 못 보고 거의 뭐 집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최대 50cm 넘는 폭설이 내린 영동 지역은 항공기 두 편이 결항됐고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이 통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길 교통사고가 적어도 27건 보고됐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민주당 첫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 5명이 무더기로 탈락했습니다. 특히 광주 등 호남에서 두드러졌는데 빈자리는 친명계 인사가 채우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첫 경선 결과를 발표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모두 21곳입니다.
광주와 전북, 제주 등 다섯 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고 원외 인사 다섯 명이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광주는 북구 갑의 정준호 후보이시고 북구 을은 전진숙 후보이십니다. 동구 남구 갑은 정진욱 후보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공천 티켓을 거머쥔 3명 중 정진욱 후보는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두 후보와 제주에서 현역을 꺾은 문대림 후보 등은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전북 익산갑에선 3선의 이춘석 후보가 초선 김수흥 의원을 꺾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현역 의원 9명은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서울 서대문 을에선 현역 김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박진 전 장관과 대결할 전망입니다. 서울 송파을에선 이 대표의 법률특보인 송기호 변호사가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와 맞붙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내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공천 배제가 유력한 친문계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총선 승리하는 공천이 돼야 된다. 공천 파열음이 커지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원로까지 나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며 이 대표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수도권 등 20개 지역구 1차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서울 구로구를 방문하는 등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지원에 나섭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후 서울 고로구 오류역 문화공원을 방문합니다. 현장에서 청년 유권자 등을 만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사엔 서울 구로갑 을 후보로 나선 호준석 대변인과 태영호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인천 계양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계양을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추천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결이 유력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바람몰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요. 국민의힘은 전체의 43%인 110곳의 공천을 확정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서울 서대문 을에 우선 추천하고 김연아 전 의원은 경기 고양시 정에 공천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에서 원천 배제되는 하위 10% 의원은 개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이 보류된 충남 아산갑의 이명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총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안 온 것도 그렇고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직접 뭐 느껴보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물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요즘 공점 잡음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봐야 돼요. 현실적 이론상으로는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해결을 책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당내 분란이 더 커지는 듯 보이고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도부가 대신 경청을 하고 그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지도부가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좋았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신 앉아있는 격이었는데 중간에 좀 퇴장을 하려고 하다가 의원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잘못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원로를 할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공천 상황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정세균, 그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기보다 어찌 보면은 노무현, 김대중 정신의 적통성을 이제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또 많이 이제 그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을 걸로 많이 보도가 되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의 이 공천이 사천이고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직격을 강한 건 이건 굉장히 지금 당내 상황을 좀 반영한 거라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원로들의 목소리까지 이제 많이 이제 그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 분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큰 말하자면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로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 정도 나올 때 뭔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를 다시 가거나 아니면 이 공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새로 잡아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다면 전 상황 관리를 더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좀 약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원로들의 목소리요. 그렇죠. 근데 아마 원로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러니까 한번 공을 한번 넘긴 다음에 반응을 보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굉장한 지금 말하자면은 그 우려는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하위 평가 명단에 오른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위 10%라는 수치와 굴레를 둘러쓰고 경선에 과연 임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연 이 총선에서 승리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당원과 국민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일부러 패배하려 하지 않는 한 저럴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예, 그다음에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고 내야 되고 이선을 다 물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비대위 구성하고 자, 뭐 비명계 공천 네. 학살이란 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 뭐 어제 1차 경선 발표 결과도 그렇고 뭐 광주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조리 다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선 지역 아직은 뭐 남아 있긴 하지만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비명계 의원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위 10% 20%에 속한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하위의 10% 20%에 속하지 않았지만 본인과 경쟁을 하는 분이 만약에 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페널티를 받지 않아도 페널티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20%에 속했던 의원들도 경선에 참여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어제 경선 결과를 보니까 친명이 패배한 것도 있고 또 비명이 승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상 또 이렇게 오픈이 돼보면 사실 친명과 비명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좀 재미있게 보는 점이 평소에 비명이 아니셨던 분이 갑자기 뭐 경선에서 탈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위 20%에 속하게 되니까 갑자기 비명으로 돌아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시험을 보게 되면 1등이 있으면 분명히 꼴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뭐 제가 여기서 실명을 고론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당내에서 하여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공정 자금 봉합을 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해야 된다. 퇴진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든가 이제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엑스포 유치 실패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얻은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욕망과 의도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러기에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처한 것은 지금 정권 심판론보다도 오히려 거대 야당 심판론이 더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찾는다면은 뭐 이철이 전 수석이 얘기한 뭐 불출마보다는 저는 제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그 총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지금 이른바 비선 논란이 나오고 있는 조직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퇴진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불씨라든가 트리거가 이른바 방아쇠만 당겨지면은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출구 전략을 슬기롭게 모색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려운 위치로 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최수영 평론가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 뭐 퇴진론 그리고 이제 불출마까지는 예. 뭐 아니더라도 퇴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당대표께서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전략적으로 퇴진론과 불출마론까지도 저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출마도 네, 고려를 하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카드를 꺼낼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공천 잡음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2월 달 안에 공천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또 삼지대의 어떤 구도가 명확해지면 분명히 다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다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혁신 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국민께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간절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이상의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이분 이야기 안 꺼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거취 문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송파 갑 출마 요구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 전 실장 거부 의사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봉합이 돼야 할까요? 이제 임 전 실장의 문제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은 문명 갈등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너무 웃자라 버려가지고 이 네.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말 문명 갈등에 이제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여론전에서 임 전 실장이 좀 우위에 섰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임 전 실장이 왜 험지로 가야 하냐는 데에서 당에서 뚜렷한 논지를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임종석 실장을 다른 데 보내기보다는 최소한 경선을 보장해서라도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지 만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외부의 힘이 개입돼서 딴 데로 옮긴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문 세력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 여기에 저는 그 기름을 쥐고 불섭에 뛰어든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네. 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분을 송파갑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뭐 험지라고 할 수도가 있을 텐데 임종석 전 실장이 송파갑에 갔을 때 승산이 있다고 보시고 이제 그쪽으로 추천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인지도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든 어쨌든 경쟁력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가셔도 어렵다고 하면 다른 경쟁력 있는 분이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어쨌든 간에 물론 임종석 전 실장으로서는 당의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 당의 뜻에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친문 세력이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탈당을 해야 된다는 건데 탈당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곧 이낙연 신당 제3지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남 같은 경우는 어떤 무소속 출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당으로 인해서 같이 뭐 민주당과 격전을 벌여볼 만하지만 수도권에서는 1000표, 2000표로 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신당으로 합류해서 민주당에 대항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 심판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연일 시스템 공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으로 나름 원칙을 지켜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할 때 이해하는 것, 품위 있게 이해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국민의힘 네. 공천 상황은 뭐 민주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잡음은 없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상대 당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의 그 지금 공천 상황 말씀하신 대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없다는 것은 감동이 없다는 거고 감동이 없으면 중도층에게 어떤 무당층에게 국민의힘이 참신한 공천을 했다, 혁신 공천을 했다라고 또 우리가 변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부족하겠죠. 예. 그러면 선거가 공천이 끝나게 되면 결국에 본선거에 접하게 되면 35대 35로 양당이 진짜 갈릴 겁니다. 그럼 결국 가운데 중도 무당층의 30%에게 감동을 주는 정당이 아무래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어땠어요? 어때요? 보시기에는? 저는 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기는 공천, 명분 있는 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지역들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감동이 없지만 감동이 없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역 컷오프라든가 그다음에 영남 지역 같은 이제 과거의 그 국민의힘의 상징 같은 지역에서 뭔가 혁신 공천이 좀 일부 일어난다 그러면은 예. 저는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공천의 서막일 뿐이지 아직은 저는 하이라이트까지 가지 않아서 최소한 우리가 원래 그 중요한 건 마지막에 무대 오르듯이 아마 제가 보기에 2월 말 3월 초쯤 되면은 국민들이 좀 깜짝 좀 놀랄 만한 그런 쇄신 공천 같은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잡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네.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잡음이 없으면 감동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 국민의힘이 어땠습니까? 그때 미래통합당 당시에 이른바 포스트잇 공천이 있었잖아요. 누가 공천이 확정됐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 다음날 뒤바꾸는 해서 포스트잇 공천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죠. 공천 갈등이 유권자들에게 비칠 때는 내부의 다툼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순차적으로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최소한 한동훈 표의 그 말하자면 상징성이 없는 공천일지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뭔가 전열을 정비하면서 총선 전국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상대적으로 조용하기도 하지만요.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권 낙천자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무소속 연대 결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소속 연대 결성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무소속 연대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원외 인사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현역 한 명의 목소리를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어쨌든 극단적으로 그 배제를 된다거나 또 탈락한 경우가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선이라든지 뭐 컷오프를 기다리고 있는 현역 의원이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들 중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한 14명 정도 될 겁니다. 이분 들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원외 인사들과 이 공천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현역이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탈락자, 배제자들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지금 뭐 호남에서 현역 의원 이미 벌써 4명이 네.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 본인들이 결국에는 원외 인사들이 아무리 뭐 지도부와 친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4년에서 8년을 먼저 와서 닦으신 분하고 이제 1년 남짓 가서 주선거를 준비하신 분들하고는 경쟁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호남에서 그 정도의 반발을 일어나지 않는데 다만 당에서 우려를 해야 될 점은 호남의 민심입니다. 호남의 민심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혁신공천을 못하고 있네? 사당화가 되어가고 있네 이런 느낌을 호남 민심이 받게 되면 예. 언제든지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는 좀 기우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구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이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행보 어떤 전략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정치권에서 정치인의 속내를 보려면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예. 공선 자체가 메시지고 장소 자체가 정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먼저 쭉 접전 지역을 이제 좀 탈환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돈 다음에 그다음에 험지 쪽으로 좀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구로 갔다가 내일 이제 그 저쪽 그 이제 인천 계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한동훈식 이제 말하자면은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탈환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탈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험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서 힘을 실어 줄 테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들에는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선거가 불붙더라도 이런 쪽으로 계속 도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지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11일 만에 결별한 이준석, 이낙연 대표는 이 조직 재정비에 나서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목표 의석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들으셨겠지만 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지향점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향점이 다른데도 굳이 통합을 했었던 이유는 뭐 있다고? 저는 설 밥상이 어떻게든 제3지대라는 큰 빅텐트를 보임으로써 예. 우리가 하나로 뭉쳤으니까 이제 양당에서 이탈하고 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제3지대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기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묻지마 연대 혹은 묻지마 동맹 결성한다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열흘 만에 갈라섬으로써 이번에 다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내가 오히려 이제 그 우리가 인정할 테니까 그러면 다시라 나중에라 들어오시라 얘기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향점이 달랐던 게 본질이기 때문에 서로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는 각자 도생일지 각자가 살 수 있는 도생으로 길을 갈지 아니면 사생의 길을 갈지는 지금 어떻게든 저 자체적으로 전열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번 주 내에 공관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지대에서 마지막 본인의 정치 여정을 한번 불살라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증거로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합당을 했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낙연 대표의 어떤 민주당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갈라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갈라짐을 계기로 등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성공의 여부는 사실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중도 무당층의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은 사실 이념과 철학이 조금 더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양당에 너무 극단화되어 있고 침대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좀 중재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득권을 버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갈라섰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다시 승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개혁신당이 이제 6억 원의 보조금도 네. 있잖아요. 자 이게 논란이긴 한데 네. 기존에 이제 합쳐져 있을 때 6억 원 받았던 돈을 이 합 분리되면은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법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육성을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당이 그런 자체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돈을 동결시킨 다음에 차라리 다음 국회 때 이 법에 용처를 하는 입법 미비를 내가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아마 제가 보기엔 쓰지 않을 겁니다.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는 순간 이제 돈 때문에 갔다라는 그 명분을 완전히 이제 그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돈을 동결시킴으로써 국민에게 결국 우리는 돈 때문에 온 당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 그 보조금 가는 날에 의원 한 명을 영입한 것 이건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과 결별한 하루 만에 공관위원장으로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고 있는 조계숙 이화여대 교수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비명계 인사들 의원들 이쪽으로 이탈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기숙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저서를 읽어보니까 원조 친노에 가깝지만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가치, 철학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한 듯 보여요. 특히 돈봉투 그거와 관련해서 많이 실망을 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의 어떤 공관위원장으로서 적격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분이 왔냐 안 왔냐 뭐 이낙연 대표 그런 걸 떠나서 어떤 현역 의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현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800여 명이 진료를 중단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법 집단 행동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6,228명. 하지만 절반이 넘는 3,377명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설득과 동시에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포함된 TF를 꾸리고 강도 높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예고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대규모 면허 정지나 취소를 넘어서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내비친 겁니다. 단 정부는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권 대표는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처벌이 더 강력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쓰다 붙잡힌 건 지난해 3월. 권 대표의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 자국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 포베다가 보도했습니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은 검거된 지 11개월,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입니다. težina krivičnog d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ela, redosled za primanje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되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 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와 주가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씨의 미국 송환 결정 근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권 씨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붙잡혀 4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는 2022년 가치가 99% 폭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 결정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권도영 씨가 테라폼 랩스의 창업주 겸 CEO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가지고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0조가 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런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까지도 수사에 들어갔고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그 내려진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결국 몬테네그로까지 갔는데 몬테네그로가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몬테네그로는 어느 나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재량으로 이걸 송환시킬 그러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송환 요구서가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먼저 그 몬테네그로에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12월 8일에 몬테네그로의 법무부 장관이 그 권도영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밝혔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미국으로 이제 송환하기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은 이미 기소까지 다 끝났고요. 혐의가 이제 8개 뭐 증권 사기, 뭐 네. 인터넷 사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3월 25일에 공판 날짜까지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형도 더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몬테네그로가 한국이 아닌 미국행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권도영 씨는 이제 한국행을 더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100년형 이상의 형도 뭐 징역형도 가능했었다고요? 그렇죠. 2008년에 이제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70조 원대 사기 사건이었는데 15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죄에 50억 이상인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게 돼 있지만 지금 사례로서는 옵티머스 사건 때 40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고형이 낮죠. 근데 미국은 이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 경우에 그걸 다 합산해서 양형을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100년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지금까지 나오는 선고라든가 대개 뭐 경제범죄에 대해서 온정적인 판결이 많은 한국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예.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결정적으로는 올 3월에 FTX 가상자산거래소 예. 사장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인정되는 혐의가 비슷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115년 정도의 선고형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예. 그 기준을 보면 3월 달에 FTX 관련자의 어떤 선고형을 보면 네. 권도영 씨가 미국 법원에서 받게 될 형의 뭐 정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도영 씨가 뭐 100년을 받든 200년을 받든 뭐 10년을 받든 본인이 피해본 금액을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재판이 진행된다면 한국에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민사소송은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송달도 뭐 공시송달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권도형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은 훨씬 더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문은 실질적으로 종이 쪼가리나 거의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권도영이 자기 재산을 그냥 국내에 순순히 남겨놨겠는가. 더군다나 재산의 상당 부분은 무슨 가상재산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초기 사건을 혐의를 부인하던 그 피고인이 막판에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양형의 어떤 참작이라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뭐 해킹이다 등등의 사유로 부인을 했지만 아마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제출돼 있을 것으로 보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무죄라는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재판 막바지에 형을 일부라도 좀 감액받기 위한 측면에서 자백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쨌든 이 둘 간의 어떤 감정적 배신감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이제 자백은 하고 있지만 황의조 씨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이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황의조 씨에도 불리한 판결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대로 만약에 그 형수가 죄를 인정을 한다면 황의조 씨는 죄가 뭐 감경이 되는 겁니까? 일단 황의조 씨는요. 황의조 선수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 말해서 황의조는 자기도 형수한테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이기만 한 형수가 반성문 같은 것들을 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황의조의 피해자성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은 황의조 선수가 했던 그런 불법 행위가 묻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진짜 피해자들 그렇게 이제 황의조 선수의 그런 불법 동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들이 더 2차 피해까지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그 피해자 측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더군다나 그 재판에 있어서 황의조의 형수가 증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황의조 선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그것도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황의조 씨는 일단은 자신과 형수가 뭐 모종의 관계라는 등 근거 없는 비방에 선처 없이 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뭐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온라인상에서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관계를 밝힐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소식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농촌에 사는 노인을 위협해서 돈을 빼앗은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는데 이 범인은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7시간이나 자전거를 타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7시간까지 자전거를 타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즈벡 국적의 30대라고 하고요. 2018년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에 쭉 불법 체류자로 그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녕에서 농사일도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던 그런 모양인데 예. 대구에서 창녕까지가 65km래요.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그 일을 했던 네. 창녕까지 와봤던 것 같아요. 와봐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70대 할머니 발견하고 현금을 빼앗고 상품권 빼앗고 이게 이제 특수 강도를 갖다가 저질렀는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가 생활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범인이 대구로 돌아갈 때는 힘들다면서 친구의 차를 불러서 타고 갔다는데 친구도 그러면 뭐 이제 공범으로 뭐 이게 범행을 도왔다 이래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로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모의 단계에서 이 친구라는 사람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예. 단순하게 돌아가는 길에 차만 태워줬다고 하면 같이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 범행의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이 차를 태워준 친구라는 자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 공범으로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70년대에 도입돼서 50년 넘게 남아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이 정부가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6개 권역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선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아예 해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개발 때마다 이 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역 전략 사업과 같은 경우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비수도권 6개 권역이 수혜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전면적인 해제는 2003년 7개 중소도시 해제 이후 20년 만입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부지엔 건축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농장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울산의 그 발전에 관한 이런 많은 정책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민생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음식을 사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지역 방문과 정책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을 찾고 국정을 챙기는 건 대통령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해 가계빚이 188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886조 거의 네. 뭐 1900조 원인데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예, 그 가계 신용 잔액이 지금 188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8조 8천억 원 늘어나면서 예. 2022년 증가폭 4조 6천억 원보다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 증가폭만 놓고 보면요. 2003년 그다음에 2022년을 제외하면 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 신용이라는 게 가계 대출하고 카드사 백화점 등에서 그 외상 구매한 판매 신용을 합친
것인데요. 그중에서 가계 대출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데 가계 대출의 증가폭이 작년에 18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2022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서 증가한 것은 우려되지만 증가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증가한 것은 우려되지만 증가폭 자체는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금리 기조에도 뭐 주택담보대출 전분기보다 15조 원이 늘었거든요. 예. 주담대가 가계빚을 뭐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기별로 보면요, 작년 4분기에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는 6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대 잔액은 전분기보다 15조 2천억 원 증가했으니까 더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오히려 가계대출 총액을 끌어올리는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는 지금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1월 달만 보더라도요. 3조 4천억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직전 달보다 오히려 이 증가세가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총선을 앞두고 광역 급행철도 같이 여러 가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29일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해서 정책자금 대출이 출시가 됐는데 네. 이게 금리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고 하는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까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이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로 주택 수요 심리가 개선이 돼가지고요.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자극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1분기에도 늘어날 것으로 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점입니다. 예. 사실 근데 뭐 가계부채가 늘었다긴 해도 이 개인적인 부채의 그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금리도 은행 금리도 좀 내려가고 있고 또 주담대 갈아타기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뭐 개별적인 개인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게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예외 적용을 하는 정책자금 대출,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특례대출 그렇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올해도 40조 원 내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사실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연간 소득이 결국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집값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상환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에 그렇죠. 처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까지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할 가능성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물가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 1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2.8%로 반년 만에 2%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번 달에 3%로 절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완전히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총선을 앞두고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빠르면 하반기부터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물가를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가가 앞으로도 걱정이 되고요. 예.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아직 그 가계부채 수준이 GDP의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기준금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커져서 그렇죠. 내수 소비 침체로
경기 침체가 더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자니 지금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요. 지수 같은 경우는 두 달 연속으로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한 달에서 석 달을 두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는 다시 3%대로 재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조기에 인하를 했다가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그러니까요. 끌어올라갈 것으로 보여가지고 인상도 어렵고 인하도 어려워서 동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 음악인들의 등용문인 조선일보 신인음악회가 한창입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첫 발대기에 나선 젊은 음악가들 장동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대를 울리는 애절한 선율에서 왈츠 분위기에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연주까지 감정의 파고를 오가면서도 중심을 유지해야 해 까다로운 비에니아프스키의 변주곡이 울려 퍼집니다. 학부 졸업과 함께 음악회를 준비한 정산아 씨는 2년 전 음악을 그만두고 싶었던 때 가장 힘이 되어줬던 특별한 곡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화려함도 있고 그 안에 또 슬픈 노래들도 있고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곡이에요. 음악인으로서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성악부터 우리 국악까지 신진 음악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 신인음악회가 87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무대를 소화해온 박경 씨는 펜데레스키가 작곡한 전위적인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무대를 연대 이어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까지 안정적인 연주력으로 표현해내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음악을 전달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의미 있는 홀로서기에 나선 젊은 음악가들의 향연은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던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강원도 대관령에서 주민이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장면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린 강원 지역에 때아닌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의 사진들 함께 보시죠. 강원도 고성군 진부령 황태덕장에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50cm나 내렸는데요. 제설차를 동원해 눈을 치워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작업에 애를 먹습니다. 눈사불 든 시민들이 분주하게 눈을 치웁니다.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선물 같은 설경을 즐깁니다. 한계령 휴게소에서 내려다본 일대는 겨울 왕국 그 자체입니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날씨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지방은 눈 대신 비가 내렸죠? 네, 절기상 우수가 지난 다른 곳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대 연못가에서 원앙과 백로가 사이좋게 비를 피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노란 산수유가 봄비를 머금고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흐린 날이 색이 있는 식물을 찍을 땐 본연의 색을 돋보이게 촬영하기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눈과 비로 쌀쌀한데요. 겨울이 끝자락에 심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충청도는 오후부터 눈과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빙판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4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